오늘은요, 요건 이제 노브랜드 아니고 피코크. 피코크의 냉이 된장찌개. 냉이 된장찌개고 김치랑 요거는 그 메추리알, 그리고 깻잎김, 그리고 밥은 이제 보리를 살짝 섞은 예, 밥입니다. 방금 했고요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썸네일. 됐습니다. 일단 국물부터 예, 먹어보겠습니다. 메뉴니까. 예. 어우 맛있다. 아 여기 뭐 묻은 게 아니고 뭐 났습니다. 아, 뭐 뽀드락지가 탁 나가지고. 어우 고향의 맛. 예. 맛있네요. 예. 된장찌개는 두부가 네, 아우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안에 있는 이 냉이가 냉이가 이제 딱그 향이 너무 좋네요.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. 깻잎하고 감자도 있네요. 예. 또, 아, 또, 또. 어우, 목 넘기는데, 잠깐만, 어우, 목이 아픈데요? 깜짝 놀랐네. 나는 감자가 이제 안에 이제 뜨거운 국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겉에는 그렇게 안 뜨거운데 딱 살짝 씻고 딱 넘기는 순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목이 좀 성대 저기 아프네요.
좋습니다. 오후에 아 강풍이요? 바람이 자동차는 뭐 그렇게 뭐 영향이 많이 없을 수 있어도 오토바이는 바람이 세면 막 휘청휘청거려가지고 게다가 이제 비까지 분다? 그러면 이제, 아, 비까지 온다? 그러면 이제, 미끄러워서 위험하겠죠. 또 감자. 그냥 비가 와도 위험한데, 예. 바람까지 분다. 아, 그거 되게 위험해요. 저는 그렇게 안 돼요. 그죠? 동차선 추월 이거는. 자,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동차선 추월 되게 싫어해요. 네. 자전거 아니라고. 아, 전부 다 멈춰 있어. 전부 다 멈춰 있는 신호대기에서 다 멈춰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차가 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해도.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한데. 근데 이제 주행 중인 차 사이를 이렇게 막 촥촥 가는 그런 동사선 주얼은. 서로 위험한 거라. 네.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다치잖아. 그러니까는
아, 오늘은 진짜 제가 사고 날 뻔했던 게 뭐 있었냐면은, 사거리 가는데 노란불로 바뀌는 거예요. 네. 내가 땡기면 갈수 있을 것 같아. 좀 속도 내면은. 그럼 이제 속도 내서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하죠, 그죠? 딜레마 존. 속도 내면 이제 딱 그, 빨간불 되기 전에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딱 타이밍. 근데 아 왠지 이상하더라고. 그랬고 멈췄거든요. 물론 이제 뒤에 뭐 따라오는 차도 없었고 멈췄는데, 사거리에서. 근데 그 사이에 내 앞을 이렇게, 그러니까 내 우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더라고, 오토바이가. 와, 그때 땡겼으면 그 오토바이랑 부딪혔겠죠. 저는 이제 좀 신호위반은 아니겠지만, 만약에 부딪혔다면 신호위반 아니었겠지만, 딜레마존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한 1, 2 정도 과실 잡히지 않았을까. 그죠? 근데 중요한 건 과실도 과실이지만, 땡긴다는 거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잖아요, 그죠? 상대는 아예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거라서 그냥 속도 빨리 가고. 그러니까는 고속에서 부닥치면 이제 막 난리 났겠죠. 근데 사고 안 났다는 거. 제가 저는 멈췄기 때문에. 예. 딜레마 존이었지만 멈췄습니다. 제 뒤에 차도 없었어요. 근데 차, 또 뒤에 차가 있었으면 몰라. 왜냐면은 뒤에 차 있으면 또 후방 추돌로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. 근데 아마 차 있었어도 브레이크 여러 번 잡아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뒤에 알린 다음에 섰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오늘은 좀 놀랬던 그것 때문에. 그 오토바이 딱 지나가는 거 보고, 아, 내가, 걔는 모르지. 걔는 그냥 지가 오토바이 잘 타가지고 신호 째고 좌회전하는 줄 알죠. 자기가 잘 타는 줄 알겠지. 하여튼 그 오토바이 지나니까 약간 좀 소름 돋더라고요. 아무튼 너무 맛있네요. 네. 좋습니다.
어쨌든 오늘도 예 항상 예. 오버워치 할때 채팅 안 치는 걸 다짐하고 자,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2024년 3월 6일이고요. 시간은 저녁 9시 40분입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구독.